밥 한 끼와 커피 한 잔, 영화 한 편 관람, PC방 10시간 이용, 치킨 한 마리, 과자 10봉지. 우리가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물류와 경영, 월 구독료 10,000원.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 당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 전문성을 높이고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대화의 폭을 넓힙니다. 빛나는 만 원의 가치. 물류와 경영. 페노션이 우리나라와 마닐라를 잇는 전기선 항로를 개설합니다. 페노션은 최근 현대상선과 TTP 노선에 대한 선복용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서비스는 9월 1일 부산을 출항하는 현대 하이닉스호부터 시작됩니다. 주요 기항지는 신강, 칭다오, 부산신항, 부산북항, 상하이, 마닐라남항, 마닐라북항, 신강 순입니다. 페노션은 지난 5월 법정관리 이후 종료됐던 동남아 하이퐁 서비스를 3년 만에 재개한 바 있는데요. 이번 서비스 개설을 통해 동남아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대하게 됐습니다. 페노션 측은 세계 곳곳에 다양한 고객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항지 확대, 신규 노선 개설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최성원입니다.